5초 안에 버스 하면 생각나는 단어 5가지를 말해봅시다. 경기도 승차벨, 갤러리, 코로나19 극복 메시지, 개별 스크린, 독립된 공간. 이 단어 모두 버스랑 관련 있는 단어 맞냐고요? 그럼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KD 사문고속 청주에서 성남 노선을 운행 중인 김진삼이고요. 사문고속에 입사한 지는 올해로 21년 차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교통에서 근무한 지 한 12년 됐고요. 조합장역을 맡은 지 8년 정도 된 김정서라고 합니다. 고도시에서 이제 신도시까지 12개 노선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등등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는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버스 타고 기분 좋은 여행길 혹은 귀향길에 올랐을 때 창밖을 감상하는 대신 버스 내 기능으로 소소한 재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신없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사에게 나의 승차 여부를 미리 알려줄 수 있거나 버스를 타면 갤러리에 온 것처럼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게 된다면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더 흥미로운 점은 이런 행복한 버스가 이미 실현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프리미엄 고속버스에 탑승하면 좌석 간 앞뒤 간격이 넓고 시트를 여러 각도로 조율할 수 있으며 커튼을 쳐 독립된 공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버스에서는 무선 충전을 할 수 있고 실시간 방송 시청, FM 라디오 청취, 폰 미러링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개별 스크린으로 현재 버스의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까지 알 수 있는데요. 긴급 상황 발생 시 요청하기 기능을 통해 기사에게 의견을 전할 수도 있다네요. 또한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무정차 통과를 예방하는 경기버스 승차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정류소 반경 100m 이내에서 경기버스 정보 앱으로 탑승 희망 노선을 검색해 승차벨 버튼을 누르면 운전석에 설치된 단말기가 울려 승객의 탑승 대기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영등포구에서는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해 운행하는 달리는 포켓 갤러리, 토당 마을버스 2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버스 좌석 등받이 광고판과 하차 출구 상단 등의 공간을 활용해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거나 버스 기사들이 직접 쓴 문구를 편집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승객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는 물러가는 중, 백신 진격하라, 돈 워리비 백신, 기사님들이 전하는 희망 메시지,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단순한 이동수단에 멈추지 않고 우리 생활에 좀 더 가깝고 편리하게 발전하고 있는 버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중교통 수요가 감소해 고속버스, 시내버스 등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2019년 대비 최대 50%가 줄었고 전세버스는 2019년 대비 운행 횟수의 약 80%가 감소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불편한 상황이라 하면은 승차권을 직접 승사원은 받아야 되니까 그에 따라서 그 감염될까봐 좀 걱정도 많이 되고 코로나 전에는 부정적으로 타시는 승객분들도 계시고 평균적으로 좀 괜찮았는데 코로나가 이거 발생되고 나서는 승객이 거진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저희가 거진 90대가 운행을 했는데 회사에서도 정상적인 그 운행이 불가피하다 보니까 지금은 64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일을 하던 그런 승무사원들이 차가 줄으니까 좀 휴가 중에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기사분들이 출근을 하면서 이제 마스크를 하루 종일 끼고서 운행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버스를 타게 되면 뭐 백신 접종을 했든 안 했든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서 승차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뭐 백신을 접종을 했다고 해서 마스크를 안 쓰시는 분도 있고 어떤 손님들은 기사분들 막말도 많이 하고요. 코로나19가 발생되고 나서 기사 수급도 잘 안 되고요. 급여도 마찬가지로 많이 줄어든 상태여서 국토교통부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버스기사 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 집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요. 지원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버스기사 중 소득이 감소한 이들입니다. 지원 규모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기사 5만 7천 명에게 인당 80만 원씩 총 456억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전세버스 기사 3만 5천 명에게도 인당 80만 원씩 총 280억 원의 지원금을 전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자치단체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 절차는 이와 같습니다. 정부가 이제 재정 지원을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이제 80만 원씩 해준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기사분들이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이면 명절이잖아요. 재난지원 같은 게 나와준다면 진짜 뭐랄까요, 그 가뭄에 단비 갖고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은 기분이랄까?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이. 저희 집이 종갓집이다 보니까 식구들이 좀 많아요. 많이 오면 우리 한번 잘 버텨보자는 뜻으로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씩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점은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휴가 중인 우리 조합원들 다 나와서 옛날같이 편하게 서로 웃으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게 빨리 종식이 돼서 제자리로 다시 찾아서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원 기준 검토 및 공고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신속한 집행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버스기사들이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버스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승객을 태운 버스가 차고지에 들어오면 수시로 소독액 분무 소독을 하거나 버스 내부에 손소독제나 마스크를 비치해 놓는 등 방역에 힘쓰고 있으니 안전한 버스 이용이 가능하겠죠. 조만간 버스를 타게 된다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버스기사님을 향해 따뜻한 인사 한마디 어떨까요?